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것이 될 수 있어요. 앞에 뭣도 틀렸어? 대통령령도 틀렸고. 어? 자, 백후. 몇 페이지? 350. 아까 설명한 걸 제가 보강해서 설명해 드린 거야. 358번 문제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딱 그건 틀린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령이 아니라 공무원 훈장은 대통령 훈령인 게 틀렸죠. 뒤에 이 훈령을 위반했어. 위반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까지는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징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위반하면 징계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훈령 위반했다고 뭐 어떤 거 뭐 감옥 가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뭐 할 수는 있다. 징계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잘못해서 갈까 봐 그랬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됐고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맞는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법적인 제재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냈을 때 이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뭐 형사적인 아까 뭐였어? 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뭐 어떻게 했어? 틀린 질문을 했었잖아. 자, 5X 몇 번 문제였더라? 100만 원, 300만 원, 그거 몇 번이지? 형사처벌. 그러니까 형사처벌적인 것은 아니죠. 과태료만 부과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법적인 제재를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면 훈령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걸 징계라는 것으로 크게 본다면 뭐 할 수 있겠어? 문제 이건 받는 거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적인 제재 이렇게 나왔단 말은 아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물어봐서 형사처벌까지 형사처벌을 주로 의미한다면 이 말도 틀린 말이 뒷말도 틀린 말이 된다고. 자, 우리는 앞에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만약에 앞에 대통령 훈령으로서 하면 뒤에는 이제 만약에 뒤가 문제가 될 수 있겠잖아. 그러면 좀 더 명확히 해주겠어, 안 하겠어? 그렇죠? 이를테면 뒤에다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럼 또 틀린단 말이야. 그런데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있는 맞는 것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우리가 크게 광해로 보면 징계도 뭐 법적인 거 제재라고 할 수는 있죠. 크게 보면. 그래서 아까 형사처벌적인 말로 법적 이 제재 그랬으면 틀린 것이 되고 만약에 징계처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같이 맞는 말이 되고 그래서 앞쪽이 워낙 틀려서 뒤쪽을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진술한 지문이다. 만약에 앞쪽을 정확히 썼다면 뒤쪽을 명확히 쓸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도 애매하게 쓰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쌤이 어떤 거 보려고 한다고 그랬어? 고충하고 징계하고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충은 누구의 고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제 징계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징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징계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청은 징계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징계를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 뭐 한다? 소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347페이지 보면 징계 제도 이게 나와 있죠. 367, 미안합니다. 367. 자, 징계제도 하면, 거기 뭐, 의의, 개관이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특성에서만 한두 가지만 볼까요? 징계. 징계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교정 혹은 예방의 목적도 함께 가진다. 징계 제도가 있으면 예방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징계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방될 수 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유에 대해서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들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까 그러면 훈령에 위반되면 형사벌은 받지 않지만 징계벌은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놨죠. 그런데 이걸 둘 다 법적 이렇게 해버리면 둘 다 속에 들어가느냐 광의로 보느냐 협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냥. 그래서 사실은 징계하고 그래서 이런 봐봐. A란 아까 7급 주사보가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했다, 음주운전. 그렇죠? 음주운전하면 잘 봅시다. 형사적으로 음주운전 교통 뭐였죠? 음주운전은 어떤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보통 형사적으로 처리합니까? 아, 거기 있던데. 도로교통, 미안해. 도로교통법 몇 조 몇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기소를 하죠. 그래서 법원 재판에 따라서 이 사람 뭐 할 수도 있고, 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간단히 벌금 받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몇 번 안 하면 벌금 때리고, 계속 상습으로 하면 징역도 때리고 그러잖아. 그런 건 있는데, 주사보는 또 거기를 병과해서 뭐 할 수도 있어. 이 사람 징계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봐봐. 여기서 벌금 나왔어. 근데 여기서 징계가 그냥 한 번이고 초보다 이것도. 그러면 품위유지 같은 거 위반한 것이 되겠죠. 또는 업무 중에 나갔다 그러면 성실의 의무도 위반될 수 있고 직장 이탈도 금지에 위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징계를 받게 돼. 근데 징계의 경중을 따지는데 그냥 살짝 먹고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먹었고 부득이한 소득 음주운전은 안 되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일 할 때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뭐 할 수 있겠어? 정직 처분 내릴 수도 있겠죠. 또는 강등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 어때? 여기서 벌금 받고 그냥 정직 받고 조금 이따 계속해서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병과할 수 있고, 이건 따로 놀아요. 그쵸? 자, 그 다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3번. 굵은 글씨만 봅시다. 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고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절차가 없습니다. 장관은 징계 안 합니다. 그냥 형사벌이면 형사벌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잖아 그냥. 그래서 징계의 사유에서는 징계의 사유 봐봐 거기. 뭐 할 때? 당연히 법률 위반일 때. 그렇죠? 그 다음 뭐 위반해서 징계를 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명령인 훈령, 지침, 유권에서 위반할 때도 되죠. 그 다음 의무를 위반했을 때. 아까 국가공무원법 13개 의무 뭐 이런 거 다 의무 위반이죠. 그 다음 3번 직무대의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실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놨다. 그렇죠? 그러면 자 A급 주사보가 고성방가해서 술 먹고 근데 경범죄 처벌법에 뭐 처벌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조금 주변 사람들 찌푸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 공무원이 그러면 되냐 해서 어느 정도 소속 기관장의 귀에 들어갔어. 그럼 뭐 하겠어? 이제 징계하겠죠?
뭘 위반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그렇죠? 또는 이 사람이 근무 중인데 밖에서 있는 걸 봤어. 그럼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보완점. 자, 여기 봐봐. 경찰차가 보니까, 어? 이렇게 순항에, 계속해서 운행하면서 봐야 되는 저쪽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어. 그러니까, 여름에 그런 거 많이 보죠? 시골에서는. 아이, 나와서 저기 한다 그랬으면 잠 좀 자요, 거기 가서. 근데 저런 주민 봤어. 그거 법으로 처벌합니까? 애매하잖아. 잠 좀 잤다고 처벌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건 분명히 뭐 한다? 성실의 의무 위반이죠. 형사벌은 못 주더라도 징계벌은 줄 수 있겠어. 서로 다르니까. 이건 징계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고성방관하든, 아까 잠시 낮잠을 잤다 합시다. 그래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합시다. 또는 고성방관으로 품위제 의무 위반됐다. 그러면 징계를 내린단 말이야. 그럼 징계의 과정을 봅시다. 먼저 징계 과정을 먼저 보고, 징계는 어떤 게, 징계 과정은 보통 징계위원회하고,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고, 한번 예를 들어서 쭉 하겠습니다. A 7급 주사보, 그 다음 여기는 B 4급 서기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4급 서기관은 그, 뭐 할 때,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서 근무 시간 어디 다른 데 가다가 걸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보통 징계위원회로 가, 7급은. 4급은 중앙징급위원회로 가. 아니, 징급이 아니라 징계. 징급은 안 되죠. 징계위원회로 간다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어.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6급 이하는 보통, 5급 이상은 중앙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립니다. 봐보요. 징계를 어떻게 내리겠어? 징계는 경징계 두 개에다가 중징계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견책이라는, 이 정도면 조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뭐, 낮잠 좀 잤다가 합시다. 어디 숨어서, 창고에 숨어서 낮잠 자서 성실의 의무로 위반됐다고 그래. 그런다고 그걸 뭐, 징계 안 줍니다만은 조금 심했다고 해봐. 그래서 무슨 일이 좀 있어서 논란이 좀 됐다고 합시다. 이 사람 잠자는 바람에.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견책은 말 그대로 거의 뭘, 어떤 거 한단 말이야. 거기, 견책은 뭐라고 돼 있어? 그냥 나무라는 정도야, 징계.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견책입니다. 징계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징계. 199 한번 볼까요? 우리 책은 369고 요약집은 199. 요약집을 수정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들은 추록본을 줄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먼저 견책이라는 게 뭐라고 돼 있어?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계하고 6개월간 승급이 정진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효과를 봅시다. 견책을 내렸어, 견책. 여러분 심화서 쓰는 거 이런 건 징계 아닙니다. 아니, 뭐 하면 우리 심화서 쓰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은 징계 아니에요. 그냥 주의도 줄 수 있어요. 그냥 기관장이 주의 줘.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징계 아닙니다. 이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돼. 우리가 주의 같은 건 징계위원회 안 열려. 그냥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근무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주는 거잖아. 이런 건 견책이 아니에요. 그럼 6개월간 이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6개월간 뭐가 제한돼? 승급. 그렇죠? 그래서 6개월간 뭐가 제한된다? 승진 또는 승급. 승진도 제한되는데 여기는 승급만 나왔네.
자, 거기 승급 나온 건 승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승진, 승급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여기 한번 봐봐. 이 사람은 그러면 호봉이 남들보다 6개월이 늦어. 뒤에 올라가. 두 번 저지르면 어떻게, 두 번 견책 맞으면 남들보다 1호봉이 떨어져. 그렇죠? 승진자더라도 대상자더라도 다음에, 올해가 승진 대상자면 올해는 안 돼. 두 번 했다면, 그러니까 만약 한 번이면 6개월 뒤에 승진 대상자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승진 대상자면 하반기 승진 대상자로 가겠죠. 그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 간봉. 간봉. 그럼 이 사람들이 직무 수행이라든가 신분 보장 여전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간봉은 또 종류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봐봐요. 간봉은 종류가 또 세 가지야. 1개월 간봉, 2개월 간봉, 3개월 간봉이 있어. 그쵸? 1개월 간봉은 한 달치만 그대로 하면 돼. 한 달치만 뭐가 돼? 간봉이 돼, 간봉.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간봉, 1개월 간봉 했다 그러면 한 달치 뭐가 돼? 그냥 간봉 된다. 그런데 12개월간 승급과 승진이 대한대. 승급, 승진이 다 대한대. 이 사람은 남들보다 1개월 간봉하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2개월 간봉이라고 해서 뭐 13 이런 거 없어. 그냥 12개월. 딱 1년 동안 간봉이라는 처분을 받으면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간봉 처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냥 딱 1년 남들보다 호봉 낮아지고 승진이 안 돼. 늦어져. 그쵸? 자, 그러면 1개월, 2개월, 3개월 간봉의 차이는 뭐냐? 1개월 간봉은 한 달 동안만 보수에 얼마를 감해서 준대. 거기 읽어보니까. 보수의 3분의 1을 감해준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그냥 계산 300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3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를 줘? 200만 원만 준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2개월 간봉은 두 달 동안, 3개월 간봉은 세 달 동안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그 다음, 정직이 있어. 견책, 견봉, 간봉은 그 말마다 봉급을 감한다는 거야. 지금 직무를 정지시킨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럼, 뭡니까? 이 구청에 근무하는 구청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어, 없어? 안 나가, 집에 있어, 집에. 정직당하면. 정직도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이 있어. 아, 여기 참. 보수의 얼마를 감한다고? 이것에 1개월에 따라서 2개월 따라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보수의 3분의 1 감해. 3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줘. 그런데 여기는 좀 심각해. 그래서 여기부터는 중징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정직은 일단 어떻게 돼? 1개월 정직이면 한 달 동안 안 나와. 그냥 정직이야.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야. 직무가 없으니까 나올 필요 없죠. 2개월 정직은 두 달 동안 그냥 집에 있으라는 거야. 3개월은 세 달 동안. 그럼 여기는 18개월 동안 뭐가 안 돼? 승급이나 승진 안 돼. 그럼 남들보다 1년 반을 모아야 돼. 호봉도 안 올라가고 승진도 늦어져.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죠? 그 다음, 예. 여기는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이 말은 한 달만 집에 있어라. 두 달 동안 집에, 3개월, 심하면 이제 3개월까지 정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보수가 어때? 제로야, 제로. 아주 보수를 전액 감액해버려. 그러면, 참, 1개월 정직 당하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못 받는 거죠. 2개월 정직하면 600만 원 못 받는 거죠. 3개월 정직당하면 굶어 죽겠죠. 아니,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900만 원이겠죠. 근데 18개월 정직이란 걸 당하면. 그다음 이제 강임하고 구분에 대한 강등이 있었죠. 강임은 뭐가 없어져서 그 직책이 아예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자 뭔 문제를 뭐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런 거 안 했어. 법령을 위반해. 그래도 어쩔 수, 뭐가 없어지니까. 그 직책이 없어지니까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런데 강등은 뭐에서? 징계로 인한 징계했을 때 강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강등은 이렇게 의무 위반 같은 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일어난다면. 그렇죠? 그랬을 때 강등은 어떻게 돼? 말 그대로 무조건 3개월이에요. 3개월일 동안 집이, 3개월이보다 강등은 일단 봐봐. 강등은 아까 7급 주사부였다면 6, 8급, 서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만약에 6급 주사였다면 7급 주사부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강등이야. 그 다음 3개월 동안 뭘 안 줘? 여기 최고로 높았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야.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뭐 하는 거야? 추가적으로 계급까지 한 단계 내리는 거야. 그러면 3개월간 뭘 안 해줘? 보수 없어. 여기 봐봐요. 1개월 정직은 1개월만 보수 없습니다. 2개월 정직은 2개월만. 3개월 정직은 3개월만. 근데 제일 강했던 이걸 그대로 여기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강등은 뭐 한다? 아니, 계급을 한 단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심할 때 주는 거겠죠. 그 다음. 강등하면 똑같아, 이거, 효과는. 18개월간 승급 승진도 역시 제한돼. 그렇죠? 사실은 승급할 생각이 안 나겠죠. 내려가니까. 어쨌든 강등이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어? 강등 다음에, 그 다음 해임.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무원으로 남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징계를 교정징계라고 그래. 교정을 위해서 징계. 완전히 배제하진 않죠. 공무원 관계에서. 근데 여기 해임 봐봐, 해임. 해임시키면 어떻게 해? 몇 년간 공직 관계에서 배제돼. 3년간 재임용이 불가. 3년 동안은 다시 시험 본다 그래도 시험 볼 수 없어, 자격 자체가. 그래서 3년간 공직 관계에서 배제해버립니다. 다음, 퇴직금은 그래도 다 줘요. 그래도 다 줘. 퇴직금은 다 준단 말이에요. 원칙상. 여기는 그러면 뭐 한다? 공직관계를 배제합니다. 공직관계 배제하고 몇 년 동안? 3년. 그런데 퇴직금은 원칙상 뭐가 없어?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 개인이 부은 거고 국가도 부어진 걸로 해서 퇴직금을 만들죠. 근데 그건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파면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임당하려고 노력, 해임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 승급 승진 제가 이런 의미 없죠? 아예 잘려나가는 건데. 그쵸? 뭐 보수도 전혀, 보수 말도 안 돼. 그대로 그만둬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예외적인 사유로 우리가 어떤 거 했다. 그 금품 이 공직 거기 있는 예외 사유가 있어. 예외 사유가 뭐냐면 금품 및 향수수 공금 횡령 뭐 이런 게 있으면 책에 보면 제일 밑에 별표 돼 있죠. 349페이지 밑에. 밑에 보면, 이 책으로 한번 볼까요? 해임은 3년간 공직관계 배제하고 퇴직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금품과 공금횡령 비는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4분의 1을 감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재직기간이 5년일 때는 뭐 5년 미만이면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럼 뭐냐면, 봐봐. 퇴직금의 전액이 원칙인데, 방금 공금횡령으로 퇴직이 해임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5천만 원이다. 너 4천만 원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냥. 4천만 원이다. 그러면 4분의 1을 감해버리니까 3천만 원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5년 미만에 해임되면 받을 게 별로 없죠. 거기다가 4분의 1 감하면 좀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는 8분의 1.
근데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거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디 정도까지만. 그냥 원칙만. 돼지금 전에. 그 다음, 파면 당했다. 파면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공직자들은, 그래서 공직자들이 파면 안 당하려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뭐 해버린단 말이야. 나 안 하려면 내가 의원 면직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징계하는 게 웃기는 거죠. 공직자가 아닌데 어떻게 징계해? 공직자니까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안 받아주고 징계를 계속 진행하는 거야. 이해는 됐죠? 그러면 이 퇴직을 당하면 공직과 관계 5년 동안 재임 이용 안 돼, 5년.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절반을 못 받아. 원칙을 놓고만 이야기합니다. 퇴직금 얼마를 못 받는다고? 2분의 1만 지급해, 원칙이. 그러니까 네가 부은 것만 가져가라. 이런 입장이에요. 국가는 네가 지금 파면당할 것처럼 큰일을 저질렀으니까 국가는 줄 수 없다, 퇴직금으로. 네가 부은 것만 가져가라가 원칙이야. 그래서 얼마를 준다고? 2분의 1을 감해요. 그런데 이것도 5년 미만이면 진짜 퇴직금은 적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이거 2분의 1 감으면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5년 미만일 땐 그래, 4분의 1만 감하고 가져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원칙적인 것만 해봅시다. 원칙적인 것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일단 됩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7급 주사부나 4급 서기관의 4급 서기관의 이런 걸 내린단 말이야. 내리는 징계 절차 보니까 뭐라고 했어?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권자가 실시하고 징계 소멸 시효는 3년, 단 공금횡령이나 금품 수수는 5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생님 봐봐. 아까 성실 의무 위반했는데 3년 지나버렸어. 그럼 징계 안 돼. 근데 공금횡령 같은 걸로 되면 5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음주운전 했어. 근데 3년이 지나버린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형사법으로 이건 아직도 소멸 안 되면 그 사람은 뭐해? 벌은 받아. 근데 징계는 진행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징계를 쭉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이럴 때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 실형은 공무원 임용의 뭐 계속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직권을 면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니까 그대로 하자면 소멸시효가 3년이다. 그 다음, 징계 부과금제도 공금횡령 금품 수익의 경우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공금횡령까지는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선생님? 그러면, 자, 여기가 열립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야, 지금. 징계위원회가, 이거 지금 4급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여기까지 다 해버리게. 거기, 쌤, 우리가 책 372페이지 봐봐. 372페이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랬죠? 372페이지 27번. 책 372페이지 27번.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7급 지금 주사보입니다. 몇 명이 왔다고 그랬어? 7명이 참석했습니다. 7명의 징계위원회 참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A는 뭘 이야기했어? 아, 이 사람 파면이다. 그쵸? B는 뭡니까? 위원 B는 감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졌죠? 그러면 이렇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봐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 그런데 제일 나쁜 것부터 한번 봐봐. 파면 몇 명이야? 7명에서 2명이니까 과반 아직 안 되죠? 그럼 파면해서는 안 돼. 근데 해임은 몇 명이야? 해임 2명이니까, 해임에서 4명이네. 파면 해임. 그러니까 아주 제일 강한 것이 뭐였어? 파면.
그럼 회임이니까. 회임 딱 되니까 몇 명이야? 과반 넘었어, 안 넘었어? 일곱 명이지. 넘었죠? 그럼 뭘로 해준다? 회임. 만약에 해임이 한 명이었다면 뭘로 내려가겠어? 해임이 한 명이었다면 강등이 나오겠죠? 그런 식이야. 이해됐어? 다시. 항상 제일 무거운 것부터 강화부터 쭉 가다가 나왔을 때 누구에게 유리한 거, 징계를 받을 사람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쌤, 그 밑에 31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 이건 소청심사지만, 어떻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내려서 가장 징계를 당한 사람에게 유리한 징계가 내리도록 하는 게 징계위원회. 여기까지 봤어? 여기까지 했다 합시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7급 주사부가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봐. 그럼 7급 주사부에게는 뭘 내리겠어? 해임이 내려지면서 어떤 효과가 있겠어? 퇴직금은 그대로 받는데 3년간 공직관계에서 배제될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이 뭐 5년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퇴직금은 그대로 주는데 뭐 한다? 공직관계에서 배제되겠죠? 아니 미안, 이 사람이 공공행령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는 아이씨 파면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해임까지는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뭐일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아래일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소송을 먼저, 어떤 걸 먼저 한다? 소청심사위원회,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다. 그치? 자,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여기는 각 소속 기관장의 소속입니다. 복지부는 복지부의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징계위원회에서,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온 것들이 억울해,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한번 해주라고 한단 말이야. 소청심사를 제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뭐해? 결정한단 말이야, 결정. 아니, 보니까 파면 너무 정직 3개월 정도 좋을 것 같아. 정직으로 내리는 게 좋겠어, 정직으로. 그러면 정직으로, 이건 아무리 심사를 해봐도 정직이 맞겠다. 그러면 정직으로 결정을 했어, 소청심사에서. 그러면 이건 기속력이 있어서 여기 징계위원회들은 뭘로 해줘야 돼? 아까 행정위원회, 이건 소청심사위원회. 그래서 정직 처분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행정위원회는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의결위원회다. 이들이 한 것은 아까 어떤 것들? 해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해임하면, 자, 보통 징계에서 해임이다 그러면 거기가 보건복지부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임해 주십시오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올려. 그러면 누가 집행을 해? 보건복지부 장관. 근데 여기서는 소청심사위원장이 뭐 한단 말이야? 해임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집행을까지 해버려. 그러니까 뭐 또? 의사결정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 다시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어쨌든 지금 절차는 이렇습니다. 절차는.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정직까지는 아닌데. 그럼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기 7급 주사부가 이것 갖고 나 해임은 아닌데 하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는 없어. 바로 뭘 거쳐야 돼? 전심절차, 소청심사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이해됐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이해됐다고 일단 해도 돼? 그 다음 이제 고충처리는 이렇게 신분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자기가 뭐 할 때, 방금 이야기할 때, 인사를 했는데 조금 항상 불공정하더라. 뭐 어떤 특정 학교만 좀 우대하더라.
특정 지역만 우대하더라. 불공정하죠. 그런데 그게 명확한 것 같지도 않고 뭐 그 사람하고 있어. 그 한 사람한테 징계를 내려 하기는 곤란한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평가해도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사람 느끼기는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죠. 또는 아, 너무 직무 같은 게 너무 많아. 내 직무가. 그럼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없어. 그럼 고충심사를 청구한단 말이야. 고충심사는 두 가지가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하고 이 뭡니까? 보통. 여기도 보통일까? 보통 고충심사위원회가 있단 말이야. 보통. 그렇죠? 그래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를 하게 되면 아, 지방이구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다가 고충을 하면 누가 하냐면 이건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누가 대신해 주냐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대신해 줘. 그냥. 그러니까 둘 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나 인사혁신처 소속이겠죠. 여기가 인사혁신처 소속이야. 인사혁신처.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어떻다고 그래?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도 역시 어디서? 누가 대신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냥 대신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일 앞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뭘로 한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업무를 누가 맡아서 한다? 그냥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맡아서 한다. 그렇죠? 여기까지도 이해는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같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걸 하더라도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야. 여기서는 효력이 없어. 법적인 효력이 고충 처리에 대한 결정은 효력이 없어. 그냥 의견 표명이나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에 대해 진술해 주는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다 봤으니까 앞에서 조금만 봅시다. 365 볼까요? 365페이지. 자, 소청심사위원회 제도와 고충처리 제도 비교, 심사 대상에 있어서 차이, 소청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주요 대상인 반면 고충처리는 개인에 대한 신분보다는 근무 조건, 처우, 인사상 지면의 인사상의 신상 문제 이런 겁니다. 처리의 법적 성격은 소청은 사후 법적 구제를 위한 쟁송 절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반면 고충은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입니다. 그 다음 심사 결과 효력.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행정청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자, 뭘 기소합니까? 행정청을 기소합니다. 당연히 행정청을 기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심사 결과는 당연히 행정청을 기소하지 않고 뭔만 해줘?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 거기 고충 처리 제도 쪽에 있는데 고충이나 또는 이 징계도 아까 정무직은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고충 처리도 정무직은 안 해요. 그 밑에 보니까 고충 심사 대상은 모두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돼 있죠. 자, 고충처리나 소청심사나 같으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라고 돼 있어? 7에서 15명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이 민간위원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가서 소청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제일 앞장 보면. 제일 앞장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재는 아까 몇 명에서 몇 명이 이상, 7에서 15명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근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이 몇 명이야? 5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임위원은 몇 명 중에서 몇 명까지 해라 그랬어. 5인에서 7명까지죠. 이거 보면 이거 오늘 나눠드린 거 여기 세 보면 위원장 차관급 한 명, 그다음 상임위원 쭉 돼 있죠. 네 명. 근데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공무원으로 돼 있죠. 고위공무원이든 어쨌든 고위공무원이잖아. 임기제 공무원. 그런데 옆에 봐봐. 비상임위원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민간 전문가로 돼 있죠. 그러면 민간 전문가가 상임위원보다 2분의 1 반 이상 돼야 안 돼. 상임위원은 4명이, 그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인데 민간위원은 지금 7명이죠. 그럼 2분의 1 이상 됐어 안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잖아. 그렇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린단 말이야. 그렇죠? 결정을 내릴 때 보통은 몇 명 이상일 때 주로 해야 되냐면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고 5에서 7명으로 항상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5, 7명에서 결정. 아까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였죠. 몇 명이 나와서 했어? 7명.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해야 돼, 일단.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이거 봅시다. 뭐 어떤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봐봐. 소청 심사위원회 불만이다.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한데, 고충처리는 그렇게 뭐 한다 그랬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고충 같은 경우는 소송이 대상이 안 돼, 행정소송 대상. 아, 내가 신분상 좀 불편해. 그런 걸로 행정소송 한다는 거 웃기는 거잖아. 소송은 어떻게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휴게실 넓혀주라고 소송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해는 됐죠, 지금. 근데 여기는 시험이 거의 안 나와, 고충처리 부분은. 어떤 부분만 나온다? 이게 징계. 징계의 의무 위반부터 시작해서 징계의 유형이 뭔가. 그 다음, 이런 징계위원회에서 받았을 때 우리가 소청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거기 뒤에 OX 문제를 빨리 풀어봅시다. 그 다음, 풀면서 이야기할게. 징계에서 1번 같이, 자, 직권면적은 징계당이다. 직권면적은 징계당이다. 자, 여기 봐봐. 아까 징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는 거고, 잘못 안 해도 그냥 면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직권면적은 여러 사유야. 여러 사유, 그냥. 그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이, 뭐가 돼? 인사위원회였던 사람이 국기 지방의 의원이 됐어. 지방의 인사. 그러면 지방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의 의원은 자격이 안 돼. 거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직권면직 하는 거야. 자격이 안 되면. 공무원이 징계하기 전에 어떤 벌을 받았어. 이미. 그럼 근데, 어떻다? 뭐, 이 의미 없이 이미 감옥에 가 있다. 그러면 직권면직 해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뭐 징계하는 건 웃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직권면직. 그래서 우리가 15기간 때, 응? 점수 안 좋으면 면직시키죠. 그건 잘못해서 면직시킵니까? 점수 안 줘서. 그런 거니까 직권면직. 그럼 면직은 직권을 하는 거하고 뭐가 있어? 의원 면직이 있는데 의원은 자기가 원해서 면직하는 거. 그만두는 거. 이걸 의원 면직이라고. 자기가 원한다 그래서 무조건 나 안 할게요. 사표 쓴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수리돼야 돼. 수리하면서 뭐 한다?
이 사람은 의원 면직시킨다. 이렇게. 원에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의원 면직시킨다. 이렇게 문서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1번. 전직 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로 인정된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종류. 징계 아니라고 그랬죠? 틀렸고. 일단 징계, 직권 면직은 할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위원회는 그 징계 처분,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고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청행위를 기소한다. 그렇죠? 그러면 자 처분청행위는 기소가인데 거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람은 기소기 안 기소기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람은 아예 A 사무가 아까 A 뭐가 있었어 서기관 또는 뭐 7급의 주사부 이런 걸 이 사람은 기소대한대. 물론 그걸 징계를 내렸던 부서는 행정처분 된다고 그랬습니다. 구속이 되죠. 구속이 있습니다. 안 되죠. 안 되니까 뭐해. 소송에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무엇은 기소가지만 처분청은 기소가지만 처분을 뭐한 거 제기한 사람은 기소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7급 문제. 이번에 7급 문제. 7급에서는 처분청이나 처분 제기자도 기소한다고 돼 있어. 그런데 처분 제기자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기속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겠죠? 3번.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보수기 전에 맞죠? 그 다음 4번 해임과 파면은 강제 퇴직 처분으로서 해임은 3년간 파면 5년간 맞죠? 5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징계에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제 맞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이라고 그랬죠? 7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 맞죠? 8번, 국가공무원에서 공무원의 징계 견책은 정과에 대해 공개하고 회개한다, 맞죠? 8번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은 임명될 수 없다, 맞고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할 때 소청 행정 소청 심사위원회에서는 행정부 소속 소청 심사위원회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다음 행정부 소속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강임, 휘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아까 징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행정부 소속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아까 차관급으로 보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13.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징계 처분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법부 공무원은 사법부 소속 징계위원회가 있겠죠? 자, 봐. 여러분 인사혁신처는 행정부에 해당되는 인사를 담당한 거지 법원의 인사까지 담당하는 거 아니잖아. 법원은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행정부 소속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마지막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을 한 맞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파면당했으면 파면 이상 아니 미안해 해임당했으면 파면을 시킬 수는 없어. 그 사람보다 어쨌든 그 판결보다는 유리하게 해줘야 돼요. 14번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 위원장 1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 2분의 1 이상을 비상, 맞죠? 공무원 징계 및 소청 제도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을 파면하는 경우 원칙은 전액 급여 지급 안 하는 건데 5년 미만이니까 2분의 1만 감액한다고 그랬죠? 자, 16번. 공무원 징계 및 소청 대상에서 소청 대상의 징계 처분은 포함되나
예? 2분의 1이 감액된다고. 아니, 미안해. 아, 미안. 소청시설 재직가의 파면 등 퇴직급여의 4분의 1. 그쵸? 원칙이 2분의 1이고. 미안. 자, 한번 봅시다. 퇴직금 이야기만 한번 해봅시다. 퇴직금은 이제 뭐하고 뭐하고 관련되겠어? 해임하고, 그 다음, 파면에 관련되겠죠? 그러면, 자, 일단 해임은 뭐, 원칙이 뭐야? 전액. 그쵸? 그 다음 파면은 2분의 1만 지급하는 거. 근데 파면에서 5년 미만은 4분의 1만 지급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5년 미만, 이건 없겠죠. 원래도 저 전액인데. 그쵸? 이건 너무 많이 깎으니까 5년 미만은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4분의 1만 빼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당연히 원래 10년 내에도 전액이 왔는데 5년 미만이 더더욱 그러겠죠? 전액이죠, 그냥. 그 다음, 16번. 공무원은 징계 및 소청제도에서 소청 대상의 징계처분 포함되나 부작위에서도 포함됩니다.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17번. 공무원 징계 및 소청제도에서 국가공무원법은 직위해제부터 견책까지 여섯, 직위해제는 징계 종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위해제는 잠시 직위를 해제하고 다시 직위를, 공무원 관계를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권면직은 완전히 공무원 관계를 끊는 거죠. 그래서 A 경찰서에서 경찰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경찰서장 직위해제하죠. 그다음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복직하죠. 왜냐면 공직 관계를 끊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A15가 일부터 직권면직 당했는데 어느 정도 있다가 복직, 그런 거 말이 안 돼. 이미 공무원 관계 끝났는데. 자, 그 다음 18번은 공무원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사혁신소청심사위원회 그런 거 없어. 지방은 아까는 중앙만 이야기했는데 지방은 중앙에 있는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못 오고 지방으로 가요.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거기서 이것도 전심절차로 행정심판하고 똑같은 결과니까 여기서 끝나면 뭐 해야 되겠어? 소송해야 돼, 소송. 19번은 그렇죠. 이건 저기 아니니까 일단 놔두고 19번, 20번은 21번은 해임 처분을 받으면 몇 년? 3년이죠. 22번은 이건 놔두고 그냥. 23번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맞죠? 24번은 뭐가 틀렸어? 정직은 보수의 전액이라고 그랬죠. 전액. 3분의 2가 아니라.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린다고 그랬죠. 3개월 동안 직무정사 못하죠. 그 다음 보수 전액 감액하는 거 맞고. 공무원상 공무원 징계에서 강등이나 정직은 18개월, 감봉 12, 견책 6, 맞죠? 27번 풀었고. 28번은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속, 아까 행정부 소속이 행정부만 뭐 한다고 그랬어? 소청은 행정부 인사혁신처로 가는 거고 각 부처, 아까 법원은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헌법기관으로 달라요, 달라. 그쵸? 자, 그 다음 29번은 아까 소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입니다. 징계를 받았을 때는 30일 이내지만 9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봐봐. 징계를 받은 뒤에 어디로 옮긴다 그랬어? 소청으로 옮긴다 그랬죠? 징계를 받아서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소청에 보내고 소청에서 여기서 판결 나오는데 어 이거 좀 이상하네 할 땐 90일이네 소송 법원에다 행정소송하고 자 그다음 30일 소청 심사제도에서 소청사는 결정은 제재기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 과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을 나눌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아까 파면부터 더했죠. 그 다음 해임해서 딱 보니까 4명 되니까 뭐가 됐어? 과반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가장 유리한 의견. 그렇죠? 파면보다 해임이 유리하죠. 32. 국가공무 징계에서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은 장은 징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하기 전입니다.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나 심사나 재심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밑에 국립, 뭐, 이를테면 미술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미술관의 소속 관장이 A 직원에게 이 사람에게 징계 좀 해주자 하고 누구에게 하겠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소속기관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장관 밑에 설치돼 있어 징계위원회가. 그렇죠? 몇 이상은 6급 이하일 때 여기다 설치한단 말이야. 여기 5급 이상은 중앙으로 올라가고. 여기 이 사람 여기서 근무한데 6급 이하야. 이 사람 그럼 여기서 처리하겠죠.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여기 중앙미술관장이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중앙미술관장이 거기 자 소속기관의 장이나 징계위원회에다가 상급기관의 징계위가 설치돼 있을 거 아니야. 문화체육관광부에 거기 징계위원회에다가 심사를 하거나 재심사를 아직은 뭐 하기 전이니까 처분하기 전이니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 33 국가 공무원의 징계에서 징계 의결 요구는 일반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은 및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 장 또는 소속 기관을 장의한다. 그 다음 34. 국가공무원 징계에서 보통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주는.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그 다음 35. 국가공무원 징계에서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 8명의 위원을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 아니죠.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중앙징계위원회 어디이다 그랬어?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민간위원이 몇 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5명 이상입니다. 아, 맞아요. 8명씩으로 지정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명, 만약에 위원이 15명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 8명만 나올 수 있도록 해요, 그냥. 그래서 보통은 징계를 합니다. 자, 법이 있어요, 법이. 법이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법이 있어. 3페이지 보면 거기 법령 있죠? 중앙징계위원회 구성 있죠? 예, 징계위원회는 일단 몇 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 중앙징계위원회는 8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이 1명을 포함해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들이 달라요. 9명 중에 8명만 지정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민간위원 몇 명이 지정돼야 돼? 5명은 지정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전체 구성은 9명인데 회의 때마다 1명 정도는 뭐 한 8명 정도만 정한단 말이야. 그럴 때 보통은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장 부위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으로 8명 위원을 구성하면 이 경우 5명 이상이 포함된. 이게 잠깐만. 골 바꾸졌나? 아닌데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 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9명인데 실제 다 나오지 않고 8명 정도만 지정해서 나오게 하는 거야. 근데 민간위원이 몇 명 껴야 돼? 5명 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자,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 틀렸죠? 뭐 하나 빠졌어? 강등이 빠졌죠? 그 다음, 37.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전액이죠. 이게 원래 3분의 2 했다가 법이 바꿔지면서 전액으로 바꿔졌어. 그의 이후에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38.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맞고. 39. 공과공무원상 징계에서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징계 의결을 요구나 그 밖의 징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여지도 있겠죠. 감사원이 뭐하고 있으니까 조사하니까. 근데 징계를 해버리면 한번 징계했는데 또 징계할 수 있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징계를 멈추고 있어요. 이 사람 감사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다음 40번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배제에서 직위에서는 신분 박탈하는 거라고 안 했죠. 그래서 직위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여기까지 맞는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그랬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41번 뭐가 틀렸어? 공무원 신분 보장 배제에서 직권 면직은 직제 정원을 변경으로 직위 폐지나 초고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용권자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제해 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직권 면제는 공무원 신분 유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42.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폐지해서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 하나이며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해임은 원칙이 뭐야? 전액 지급이죠. 해임이잖아, 퇴직금은. 43은 공무원의 신분보조 폐지에서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2분의 1만 네가 부은 것만 가져가라 이런 거라고 그랬죠. 44.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수행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보수계를 전액 맞죠? 45호는 넘어갑시다, 일단. 유연금 문제는. 자, 나머지는 다 유연금 문제, 다른 내용이니까. 한번 쌤이 유연금 문제 여기 써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래. 다음 주에 또 여기, 이거 가져오기가 힘들겠잖아. 책을. 중간 가져오기 힘드니까 제가 복사할게, 이 부분만. 이건 가져오시기 바래. 제가 뒷부분 나온 부분만 프린트에 가서 가져오면 쌤 책 가져올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유연금 문제만 지금 안 했어요. 유연금 문제하고 그거 하나 안 했으니까 그 하나만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13페이지하고 314페이지만 복사해올게. 그런데 어떤 것과 겹치는 것은 뭐 정직 이런 거 겹치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 그래서 인사행정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끝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학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중고는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학원만 가져오시고 무엇부터 들어갑니까? 재무행정부터 들어갑니다. 자, 정직이 조금 제가 빨리 풀었으니까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모르는 부분 있으면 책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푸니까 잘 모르겠죠,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빨리 풀었더니. 자, 그래서 한번 집에서 다시 풀어보고,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복사를 해오면 문제 복사해오면 그거 가지고 해도 되고 일단 아니, 정직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 복사할게요. 그냥 뒷부분을 그럼 되겠죠. 그럼 거기 보고 자기가 문제가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면 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밴드에다가 문제만 몇 번 문제라고 올리시면 되겠죠. OX 문제 몇 번. 그렇죠?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는 재정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